Hello everyone. Welcome to Restart English.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영어 회화의 송소영입니다. Well, you know what? Today is the last class of this year 2020. 네, 여러분, 오늘이 2020년도 마지막 Restart English 강의입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시고 많은 성원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어떤 특강으로 선물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팝송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일 텐데요.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입니다. 네, 루이 암스트롱. 여러분 잘 아시죠? 네. He was born in 1901. 1901년생이고요. 네. Born and raised in New Orleans. 네, New Orleans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His mother gave a birth when she was around 16 years old. 엄마가요, 굉장히 어릴 때 루이 암스트롱을 낳았어요. 16살 때 네, 루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His father abandoned the family after Louis was born. 그리고 철없던 아빠는요, 세상에 아기랑 그 와이프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네, 루이 암스트롱이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가버렸어요. So he spent his youth in poverty. 네, 그래서 루이는 어릴 때 굉장히 가난 속에서 자랐어요. 네, 홀어머니를 모시고 어릴 때부터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보냈습니다. During his school years, 네, 그리고 학생이 되었을 때부터는요, 네, he continued to bring in money working for the Kanofsky's family. 네, 많은 뭐 자빌디들 하다가요,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Kanofsky family라는 유대인 가족 그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가족이 굉장히 turning point를 제공하는 계기가 됩니다. They took him in and treated him like family. 굉장히 가족처럼 잘 대해주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they encouraged his musical pursuits. 네, 유대인이다 보니까 자기 애들한테 음악을 많이 가르쳤겠죠. 그런데 보니까 루이 암스트롱도 굉장히 음악에 재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음악을 하라고 하면서 코넷도 가르쳐주고 하면서 음악을 접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1912년에요. While he was at youth detention 네, center for firing a gun in the air. 무슨 일이냐면요.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었는데 루이 암스트롱이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그 당시 아버지의 그 총이 있었어요. 그 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늘에 쏘게 됩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네, Youth Detention Center, 소년원에 들어가게 돼요. 네. 이게 공중에 권총을 발사함으로써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또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었지만 루이 암스트롱에게는 또 다른 찬스가 됩니다. He developed his cornet playing skills by playing in the band with other residents. 그러네요. 네, 카노프스키 패밀리한테 가르침을 받았던 코넷을 그 소년원에 들어가서 다른 멤버들과 함께 밴드를 결성해서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하고 하면서 그 자기의 음악적 재능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듭니다. 네, 코넷은요, musical instrument, 악기인데, 네, looks like a small trumpet. 트럼펫과 거의 똑같은데 굉장히 작은, 조금 더 작은 사이즈죠. 그게 바로 코넷입니다. In 1922, 네, 이제 소년원에서 나와서요, 네, he was invited to Chicago by his mentor, 네, Joe King Oliver. 네, 이때요, 이미 이제 밖에 나와서 코넷을 부르고 하면서 좀 유명세를 타게 된 거예요. 그러자 시카고에 있던 조 킹 올리버라는 사람이 나의 밴드에 와서 같이 좀 연주를 하지 않겠어? 하고 초청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이 나중에 우리 루이 암스트롱의 멘토가 됩니다. To join his Creole jazz band, 네, the most influential jazz bands in Chicago in 1920s. 네, 1920년대 아주 영향력 있던, 가장 영향력 있던 밴드, 재즈 밴드 중에 하나였던 네, 킹 올리버의 밴드, 네, Creole jazz band에 합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 그 시카고라는 곳은요, Chicago was the center of jazz. 재즈의 성지였습니다. 네, 재즈의 가장 네, 센터였던 시카고에 가서 가장 핫한 밴드에서 연주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루이 암스트롱이 명성을 날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좀 일을 하다가요. 네, in 1925, 1925년도에 Armstrong began recording under his own name. 네, 이제 자기 자신의 밴드를 꾸리게 되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세워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게 1925년부터죠. 네, with his famous Hot Five and Hot Seven groups. 네, 뒤에서 같이 연주를 해주는 밴드 이름이 Hot Five, Hot Seven이라는 그 밴드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레코딩을 시작하고 이제 전설적인 인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Armstrong had 19 top 10 records. 네, 우리가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00 1등 했다고 좋아했는데 루이 암스트롱은요 19개 1등을 했습니다. 19번에 1등을 했습니다. 유명한 것들은요 Stardust, What a Wonderful World, 네, 그리고 Dream a Little Dream of Me 같은 곡들이 있죠. 네. In 1964, 그리고 1964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일어나죠. 어떤 일이냐면요. He knocked the Beatles off. Knock off. 네. 비틀즈를 완전히 이겨버렸다는데요. 네. The Billboard Hot 100 chart. 네. 빌보드 100에 대해서 1등을 하는데, 네. 뭐로 1등을 하느냐면요. Hello Dolly라는 곡으로 1등을 하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그 당시 제일 유명했던 비틀즈를 이기고 1등을 한 것뿐만 아니라 네, At the age of 63 네, As the oldest artist to have a number one song 네, 당시 빌보드 차트 가장 네, 고령자로서 63세로서 네, 빌보드 1등을 차지하고 비틀즈를 무찌른 헬로 돌리로 굉장히 유명하게 되죠. July 1971, 네, 1971년 7월에 He died of a heart attack,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In his sleep, 정말 복도 많네요 여러분. 네, 주무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네, a month before his 17th birthday, 네, 70세 생일을 한 달 앞두고 돌아가셨네요. 네, 1972, he was awarded the Grammy Lifetime Achievement Award. 네, 사후에 돌아가신 후에 그래미 평생 공로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네, 루이 암스트롱의 업적은 참 많지요. 네, 그가 남긴 업적은 많고 재즈 분야뿐만 아니라 그 팝 뮤직 전체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 인물입니다. 그래서 he has profound influence on popular music in general. 네, popular music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He was one of the first truly popular African American entertainers. 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는 미국 사람들이 정말로 진실로 좋아했던 네, 흑인 네, 예술인이었다. 네, 흑인 연예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Whose skin color was secondary to his music. 네, 그의 피부색, 그가 흑인이었다는 사실은 부차적인 사실이 되어버린 뭐에 비하면요? 그의 뮤직에 비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피부 색깔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뮤직으로서 평가했던 최초의 네, 뮤지션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In America, that was extremely racially divided at the time. 네, 그 당시 미국은 굉장히 racism이 popular했던, 네, 그러니까 흑인 차별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거를 다 극복을 하고 자기의 skin color보다도 music으로서 truly, 네, 정말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랑을 받았던 최초의 뮤지션이다. 그래서 그의 의의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루이 암스트롱, 대단한 사람이죠? 네, 그러면 그가 불렀던 What a Wonderful World 가사 한번 공부해 볼까요? I see trees of green. 네, 초록색 나무를 봅니다. 네, 초록빛의 나무를 봅니다. Red roses too. 붉은색 장미도 봅니다.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다가 파란 나무들과 붉은 장미들을 보아요. 네,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네. 저는요, 그것들이 bloom, 꽃을 피우는 거를 보는데 그냥 때가 되어서 저절로 꽃이 피는 게 아니라요. 중요한 거는 for me and you. 나와 당신을 위해서 우리 보고 즐거우라고 그렇게 예쁘게 꽃을 피우는 것을 봅니다. And I think to myself.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생각을 했죠.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네. I see skies of blue and clouds of white. 네, 이제 하늘을 또 올려다 보니까요. 네. 아, 블루 스카이가 있어요. 네, 푸른색 하늘과 그리고 하얀색 구름을 봅니다. The bright, blessed day. 네, 그리고요. 낮은 bright, 밝죠. 그리고 밝으니까 굉장히 blessed, 축복받은. 그죠? 축복받은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밝고 축복받은 낮을 보고요. 네, the dark, sacred night. 밤은 어둡고 무서운 게 아니고요. 밤도 또 좋아요. 밤은 왜 좋아요? Dark하지만 sacred하다고 했습니다. Sacred라는 것은요, 신성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왜 성직자의 옷들이 신성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black을 많이 입잖아요. 그러니까 밤은요, 어둡고 신성합니다. 네, 그런 어둡고 신성한 밤을 봅니다. 네. And I think to myself. 네, 그래서 또 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What a wonderful world.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를요. 네, 여러분, 무심코 지나가는 나무와 네, 그리고 꽃과 그런 것들도 나를 위해서 다 피워주고 정말 아름답구나. 하늘이 파랗고 구름이 하얀 것, 이렇게 밝은 낮과 이렇게 신성한 밤도 얼마나 우리에겐 멋진가. 네, 이렇게 예, 우리 일상생활의 소소함을 정말 감사하고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he colors of the rainbow. 네, 무지개의 빛깔들은요, 색깔들은 so pretty in the sky. 네, 하늘에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죠? 무지개 빛깔들은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이 무지개 빛깔들이 are also on the faces of people going by. 네, going by. 네,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에도 그 무지개 아름다운 무지개 빛깔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I see friends shaking hands. 네, 저는요, 친구들이 이렇게 shake hands, 악수하는 거를 봅니다. How do you do? Saying how do you do? 네, how do you do?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악수하는 친구들을 보아요. 그런데 they are really saying 이렇게 how do you do?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I love you. 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악수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하네요. 네, 모든 게 감사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보면은 사람들의 얼굴도 다 무지갯빛처럼 아름답고 그냥 서로 인사하는 것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I hear babies crying. 네, 저는 아기들이 태어나서 막 우는 소리를 들어요. I watch them grow. 그리고 아기들이 자라나는 걸 봅니다. They learn much more than I'll ever know. 네, 제가 지금 알아온 것 이상으로 아이들은 자라면서 저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배워가겠죠? And I think to myself.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생각을 했죠. What a wonderful world. 네,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배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네. Yes,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너무나 멋진 가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네. 항상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이렇게 what a wonderful world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자, 그러면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한번 감상해 보시죠.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clouds of white, bright blessed days, dark sacred nights,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ies, also on the faces of people going by. I see friends shaking hands, saying, how do you do? They're really saying, I love you. I hear babies crying, I watch them grow, they'll learn much more than I'll ever know,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Oh, yeah. 네, 여러분, 이렇게 2020년도 저희들에게 좀 힘들었지만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처럼 What a wonderful world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네, 행복한 마음으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네, 그동안 Restart English, 네, 함께 시청해 주시고 많은 코멘트도 남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Restart English and I wish you Happy New Year. 네, 그리고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송소영이었습니다. Thank you everyone.